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휠체어 컬링 대표팀이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지난 2010년 밴쿠버 대회 은메달 획득 이후 아쉽게도 패럴림픽에 메달 소식을 전하지 못했는데요. 막바지 훈련에 땀방울을 쏟고 있는 선수들을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차가운 빙판 위를 질주하는 스톤. 휠체어 컬링 대표팀의 훈련 모습입니다. 지난 24일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휠체어 컬링은 12년 만에 새로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우기 대표팀은 지난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두 대회에서는 아쉽게 노메달로 그쳤지만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4위의 성적을 거두며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기 대표팀은 의정부시 휠체어 컬링팀 롤링스톤 선수들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을 뚫으며 계속해서 발전된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주장을 맡은 스킵 고승남 선수는 첫 패럴림픽을 맞이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담감이 계속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그 부담감이나 압박감이나 그런 것들을 좀 즐기면서 즐겁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패럴림픽에 나가서도 저희가 좋은 결과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대회에 출전하는 백혜진 선수는 팀의 애칭을 공개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합해보면 장윤정, 고, 백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이번 대회를 향한 포부도 이어졌습니다. 최상위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희가 훈련을 열심히 한 만큼 선수들 개개인이 좋은 샷이 나온다면 대회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휠체어 컬링. 선수들의 열정이 패럴림픽의 겨울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